풋사과처럼 박현주 이제 막 한글을 배우고 있는 손자에게 문자가 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할머니 사랑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숫자와 문자가 뒤섞여 있었지만 풋사과를 한입 베어무는 느낌이었다. 3박 4일이 제주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나는 남편에게서 손자의 모습을 보았다. 신부님과 동행하는 순례여서 미사를 드려야 하는데 미사 해설자가 없었다. 남편이 해설을 맡게 되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나도 덩달아 신경이 쓰이고 잠도 오지 않았다. 남편 역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연습을 하며 긴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현지에 가서 새벽 미사가 시작되자 걱정은 바다를 건너는 사이에 사라지고 담담해졌다. 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 분주하면서도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되었다.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농익은 전래 해설자에 없는 풋사과의 신선함을 느꼈다. 덜 익었지만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신자들은 소박하고 신선한 진행이었다고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내가 문화홍보분과에서 봉사를 하고 남편을 보며 기분 좋은 것은 해보지 않은 일을 한 가지 더 함으로써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이다. 시댁은 유교 집안이었고 아들이 없어서 구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태생 내력을 가진 남편이다. 시부모는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서인지 약간은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었다. 나도 세 자매였다가 홀로 남게 되니 자동 외동이 습성이 있어 우리 부부는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시부모와 같이 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면 신자는 아니었어도 성당 앞을 배회했다. 교리 공부를 하다 결혼을 하는 바람에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날도 성당 앞을 배회하다 성당에서 나오는 분과 눈이 마주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나도 모르게 교리를 신청하고 있었다. 시부모와 남편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을지 난감했는데 쾌히 승낙을 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는 날이었다. 세례식은 저녁 미사 시간이었다. 남편은 괜스레 화를 내기 시작했다. 주일 저녁에 식사 준비는 하지 않고 들떠있어 못마땅했나 보다. 일찌감치
시부모 저녁을 차려놓고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시아버지는 나 외에 가족이 성당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성당에 데리고 가는 것도 금기였다.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서 반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반장을 하게 되었다. 장손의 외아들이라서 집안에 대소사가 많았지만 소홀히 하지 않고 바쁜 중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했다. 차츰 아이들을 데리고 성당에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무렵 시아버지가 암선고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 천주교와 유교의 장례 절차를 절충하여 치르게 되었다. 입관을 하는 성당 연령회에게 친지들은 감동을 받았다.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은 모두 세례를 받았다. 남편은 세례를 받고 신부님의 뜻에 따라 사목회 일원으로 임무를 다했다. 성교 분과와 청년 분과장을 거쳤지만 미사 해설은 처음이었다. 잘 길들지 않은 전례 진행이었지만 할 사람이 없을 때 선뜻 손들어준 남편이 더없이 고마웠다. 남편과 신앙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고 성지순례까지 다닐 수 있게 된 것과 어눌하지만 미사 해설까지 하게 된 남편에게서 풋사과의 상큼한 향기를 맛보는 순간이 되었다. 왜 나에게는 손자와 남편이 동격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다.